news4html을 해서 이런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news4html 카피하고 여기다가 news4html git 닫아놓고 news 지금 현재 3까지 있잖아요. 3에다가 news4 엉뚱한 데가 열렸네요. 여기서 닫아놓겠습니다. 닫고 닫고 이게도 닫고 여기서 추가할 거예요. news4.html 해서 이런 내용을 담죠. 그리고 이렇게 엥 복사해서 그리고 포맷을 깔끔하게 포맷됐습니다. 그래서 you 언트랙트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덱스 HTML도 바꿔줘야 되겠죠? 인덱스 HTML에 news4를 추가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추가하겠습니다. 인덱스 HTML에 news 공장인가요? 여기다가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news 1, 2, 3, 4까지 됐죠, 그죠? 레인보우 HTML은 여기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인덱스 HTML은 modified, 그다음에 얘는 언트랙트 돼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두 개를 플러스 플러스 해서 스테이지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서 git add에서 스테이지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부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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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 레벨 하기로 진행하겠다는 말입니다. git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업데이트 인덱스가 뭐냐니까 이게 add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썼던 add와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 인덱스에서 인덱스 HTML과 그리고 뉴스 4 요것 두 개를 인덱스를 업데이트한단 말이에요. 인덱스가 바로 스테이징 에리어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하나는 올라갔는데 하나는 에러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4 HTML 얘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안 되느냐니까 얘는 아직까지 언트랙트된 파일이란 말이죠. 언트랙트 파일은 바로 이렇게 인덱스 파일, 그러니까 스테이지에 올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애드를 해야 말이겠죠. 먼저 애드를 하고 이렇게 업데이트 인덱스에다가 애드라고 하는 그죠? 애드라고 하는 옵션을 줘서 진행을 하라 이 말입니다. 언트랙트 파일의 경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할때두 개가 언트랙트와 트랙된 파일이 서로 다르게 기스에서 다루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도 같이 올라갔죠. 얘는 added가 됐습니다. A. 그리고 index HTML은 M이 됐습니다. modified. 그래, 새로 추가된 것과 modified 된 것을 다루는 기스의 방식이 다르단 말입니다. 커밋을 만드는 방식이 달라요. 같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자, 그런 다음 어떻게 하나요? 자, light tree 됐습니다. kill light tree. 이게 뭐예요? 요게 트리 오브젝트를 만들어라 말입니다. 라이트 트리, 말 그대로 트리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트리를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죠? 트리를 만든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여기 있는 이 기존에 이미 트리가 있잖아요. 이 트리와 우리 새로 추가한 여기 인덱스 스테이징 에리에 있는 이두 개의 블록을 합쳐서 새로운 트리를 만들어내란 말입니다. 그죠? 그 이전에 있던 거, 요거는 여기 있는 것들은 바뀌지 않은 것들은 다 재활용하겠죠, 우리가. 그죠? 우리는 알뜰하니까, 기술은 알뜰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right tree 하면은 짠 하고 트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요게 우리가 commit 오브젝트에서 봤던 트리예요. 그죠? 우리가 이전에 보시면 이렇게 트리 이렇게 놓은 게 있었잖아요. 그죠? 요 트리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에 만들어진 트리입니다. 트리만 만들어졌다는 것뿐이지 아직까지 이 트리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트리의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ls3 git ls3 하고 요 4구 쭉쭉 나가는 47194 때 있는 이 부분이죠. 요걸 붙여서 보시면은 만들어진 트리 모양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트리 이전과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 중에서 블록 두 개가 내용이 바뀐 거예요. 여기 새로 추가된 블록이고 그리고 바뀐 것은 인덱스 HTML 블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전에 이걸 보시면은 요 값이 달라졌습니다. 인덱스 HTML에 이전에 있던 이 값이
지금은 달라졌어요. 왜 바뀌느냐니까 인덱스 HTML의 내용이 바뀌니까 해시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시 값이 달라지니까 새로운 아이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Git을 이해하시면 블록체인은 Git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채 안 돼요. 뭐 정확히 뭐 몇십 분의 1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블록체인은 자동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니까 이 블록체인 모든 블록체인 기술은 다 이미 키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암호화면 그림도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드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이제 커밋으로 만드는 겁니다. 트리만 가지고 커밋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커밋 오브젝트가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게 좀 있나요? 볼까요? 쭉 해서 커밋 오브젝트가 조금 더 올라가서 요게 커밋이네. 커밋 오브젝트 보시면은 트리도 있지만은 트리 외에도 뭐가 필요하죠? 페런츠도 필요하죠. 그 오스와 커밋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나요?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Add a pink block of color라는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줘야 될 것은 요 페런츠 데이터와 그리고 메시지 요 두 개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커밋 오브젝트가 구성이 될 수가 있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먼저 parent를 찾는 방법 간단하죠? 요겁니다. 요게 parent를 찾는 간단한 방법이죠.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것의 이전이에요. 이전의 것을 보시면은 요렇게 192 쭉쭉쭉쭉 나와 있잖아요. 192 CCC 돼 있죠. 요게 값이 값이 전체로 나오는 것이 따로 없나요? 자, 요렇게 잠깐만 볼까요? 요거 요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죠. 요거만 나와도 되겠네요. git commit 트리를 쓰면 되니까. 그죠?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자, git commit 트리 해서 요걸 넣고 자, 지금부터 외과 수술을 하는 겁니다. 외과 수술하고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진 트리 값이 있었죠? 우리가 만든 트리 47194라고 하는 요겁니다. 요것을 붙여 넣어주고 commit 트리 이게 우리 거예요. 우리 커밋이고 얘의 부모 parent죠. parent 값이 조금 전에 봤던 19164로 나오는 게 그게 어디로 가버렸나요? 여기에 사라져 버렸군요. 그렇다면 다시 자 이건 복사를 해놓고 다시 git log online n minus 1 사라졌네. git log online 에서 마이너스 n 1입니다. 하면은 19b2ccc죠. 요건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19b2ccc 자, 여기도 넣고 parent를 19b2ccc 이전이죠. 그러니까 우리 커밋에 들어갈 parent의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빙글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D 하면 빠져나오게 되겠죠. 컨트롤 D 그러면 나왔죠. 83760 쭉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게 우리가 만들어낸 커밋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git cat 파일 해서 커밋이고 요 값을 보자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수작업으로. 수작업으로 만들어낸 커밋입니다. 그죠? 자, 일단 이제 커밋은 만들어졌습니다. 자, 커밋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 커밋을 실제 이렇게 지금 댕글링 커밋으로 하나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남은 건 뭐죠? 마스터를 이쪽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음 에피소드에서 볼 겁니다.